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이 알파 제품의 어퍼의 특성이에요. 이 어퍼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해서 이게 뭐 고무 같은 거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스포츠 포탈 같은 그런 실리콘 느낌이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의문.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차피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에이지스터드 자체는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니까 딱히 궁금해하지 않던데. 이 어퍼가 과연 뭐로 되어 있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하다 이거죠. 보통 이런 축구화들은 이제 미주노에서 이 알파를 만들 때 자랑했던 거는 경량화를 위해서 5 레이어를 사용하면서도 무게를 한 190g대로 만든 경량화 축구다. 그래서 이제 그 천, 미주노는 보통 이제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 캥거루 가죽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을 주로 출시를 해서 레블라도 나왔고 뭐 모렐리아 2도 나오고 네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제품은 완전한 인조 가죽이다. 근데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이 제품은 니트나 우븐 축구화 같은 타입은 아니다. 그것보단 조금 더 새로운 타입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븐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우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븐 축구화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5 레이어 그러면 우리가 그 아슬레타 옷 저희가 공동 구매를 해드릴 때 그게 이제 3 레이어 제품이어서 얇은 막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압축을 해서 섬유 세 가지를 얇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방수 방풍 그다음 투수까지 갖추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5 레이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는데 보통 이제 이 아식스 경쟁 모델하고는 아식스 모델만 하더라도 사실 안쪽을 보면 이제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미주노로서 말하면 이제 소위 말 라이닝에 해당이 되지만 이거를 뭐 스웨이드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표면이 지금 두 개의 층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 어퍼 전체를 자주 우지하고 있는 메쉬 필름이다 이러면 그 메쉬 필름에 이제 고비의 PU 코트로 이렇게 입혀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신발에 그 자국 흔들림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보강 장치로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요거는 파이브 레이어다 다섯 개 레이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가죽 축구화만 하더라도 기본 세 겹의 레이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안쪽에 이제 만져보면 역시 라이닝 천이 한 겹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인조 가죽이 한 겹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앞쪽에 보면 되게 이제 그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패딩 사이에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폭신폭신한 게 이제 스폰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아식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표면에 여기에 있는 사용된 인조가죽과 이 바깥쪽에 사용되어 있는 거나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3 아니면 4 레이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합적인 소재가 사용된 제품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알파인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가지 더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5 레이어라고 하긴 하지만 뭐 거기 사용된 소재 자체가 크게 뭐 특별하진 않아요. 특별하진 않아서 한번 과연 어떤 것들이 그럼 있냐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이 제품의 그 사용되어 있는 레이어들의 기본 소재를 잘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턱 부분입니다. 턱 부분에 미주노가 아마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미주노 쪽에서 보시면 세 가지 층차가 지금 여기 비닐처럼 되어 있는 부분, 그 밑에 부분, 그 밑에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그이 신발에 종합적인 것들을 다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 이제 겉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코팅 처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푸얼처럼 그런 느낌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PU 시트가 외부에 붙어 있는 경우 그 외부에 붙어 있는 PU 시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비닐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안쪽을 보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수 있는데 안쪽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스웨이드라 불리는 부분이 미주노에서 스웨이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발을 제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스웨이드 안쪽으로 여기 그 뼈대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뼈대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여기 있는 부분들, 이 뼈대처럼 이렇게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러보면 안에 스폰지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PU 시트, 그 다음에 스폰지, 그 다음에 프레임, 그 다음에 스웨이드 이렇게 4개가 되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이 신발을 구성하는 소재, 주 소재라 할수 있는
우분 전이인데, 그 우분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부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의 이제 메인 소재들이, 그러니까 필름, 그 다음에 우분, 뭐 이런 이제 코팅, PUCT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기존에 이제 야식, 아크로스 프로랑은 여기가 완전한 단단한 PU, 정말 메쉬 필름이다. 이건 뭐 인조 우분이 되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이.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다른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 PU 코트 시트를 이렇게 입혀서 만들었다 하는 점이고, 당연히 이렇게 PU 시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방수 성능 같은 거는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AG 우장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무게가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하진 않을 거다 하는 부분이 있고, 신발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그러한 시트를 전반적으로 쭉 입혀서 우분 천에다가 이렇게 된 부분이 바로 이 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신발의 기본적인 특징, 어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우분천에다가 이런 PU 시트를 붙여서 결합을 해서 레이어를 만들었다. 근데 이 레이어가 지금 굉장히 엄청 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PU 프레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폰지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엄청 얇다는 느낌은 들진 않고, 다만 무게는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을 받고 이 엄청 얇지 않다는 것과 동시에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의 좌우 홀드성이나 착화에 있어서의 발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것에서는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는 신발이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울트라 푸마 울트라 얼티메이트나 퓨처 이런 것보다는 더 월등히 뛰어날 것이라는 것과, 대신에 아식스 아크로스 프로랑 비교했을 때 그런 발의 홀드성이 뭐가 더 높으냐 하는 것은 실착에 의해서만 저희가 판가름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두 개의 실착을 비교를 해서 일본을 대표한 두 가지 인조가죽 제품, 이건 지금 가죽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물론 이제 아티피셜이라는 말이 붙기는 해서 뭐 가죽 느낌이 없긴 한데, 천축과 이렇게 무렵죠. 너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분 타입의 소재다, 그러니까 우분의 코팅이다 뭐 이런 건데, 아식스는 우분 코팅이 아니라 메쉬 필름 그 자체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지금 만들고 라이닝만 딱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즈노랑은 좀 틀렸고, 어쨌든 인조가죽 축구화를 만들면서 이 정도로 부드러운 어퍼를 형성하고 또 통이 개방되어 있음으로 해서 높은 착화성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점들은 굉장히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